북뮤컴 책망사자입니다. 오늘은 땡큐 랩터의 신율경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하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네. 좀 초반에는 그러실 것 같고 인터뷰 하시다 보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작가님하고 지금 땡큐 랩터 이야기 나눠볼 거거든요. 제가 궁금한 점 좀 가져왔어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글 쓰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왜 하시게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주 간단하게 네. 얘기하자면 네. 제가 나름 그래도 자기개발에 관심도 많이 가졌고 책도 나름 많이 읽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정작 진짜 많이 힘들게 됐을 때 그냥 그런 방법들이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네. 심지어 감사 일기라는 것도 써봤었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 제가 바닥으로 진짜 이렇게 쳤던 네, 시기였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감사 편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 편지라는 걸 알게 돼서 쓰게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자기개발서를 읽으면서 막 여러 가지 방법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그냥 그 모든 집약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한 1년은 넘게 쓰다 보니까 그러다가 우연찮게 책 쓰기에 관련된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전까지는 아 나란 사람이 뭐 감히 내가 어떻게 책을 쓰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때 이제 감사 편지 쓰면서 제가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 나도 그러면은 한번 이런 거를 써서 알려볼까? 라고 해서 썼는데 네. 네,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책을 쓰고 네. 출간도 빨리 되고 네. 네, 그렇게 하게 됐죠. 네. 네. 그래서 또 신율경 작가님 땡큐레터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감사 편지를 또 활동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향력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재 하시는 일이 그 글을 계속 쓰시나요?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는 사실 책 쓰기랑 원래 관련도 없었고 책을 쓰는 것 쪽으로는 뭐 제가 관심이나 그런 그런 걸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원래 저는 이제 원래 영어 강사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네. 뭐 대학원 석사 나오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시 제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거 감사 편지에 관한 이제 땡큐 레터를 원고를 초고를 쓰고 있을 당시에 그냥 제가 아 박사 과정을 가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해서 했는데 어떻게 박사 과정을 입학을 하게 됐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책을 출간하자마자 박사 과정을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박사 과정에서 이제 제가 네. 언어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되게 이것도 감사 편지로 사실 계기가 됐던 건데 지금 현재는 이런 투스의 국제위원회라는 데에서 영어 문항 개발을 하고 그리고 교재 출판 뭐 이렇게 컨텐츠 개발 이런 쪽으로 네. 제가 네,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네요. 네.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쨌든 글 쓰시게 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충 책에 대해 알 것 같긴 하지만 네. 독자분들한테 땡큐 레터는 어떤 책인지 다시 한 번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땡큐 레터라는 제목 그대로 감사 편지에 네. 관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감사 편지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놀랬던 건 뭐냐면 감사 편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손을 써서 이거를 전달을 하는 그냥 그렇게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정작 사람들 감사 편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게 제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작 이 출판사 대표님께서도 이 감사 편지를 저한테 쓰는 감사 편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일기 또 다른 버전. 워낙에 감사를 얘기를 하면 감사 일기가 워낙에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아시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이 감사 편지라고는 하지만 감사 메모, 뭐 쪽지 여러 가지 어쨌든 직접 글로 써서 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냥 그걸 다 통칭해서 저희가 이제 땡큐 레터라고 해서 네. 한 건데 말 그대로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쓰고 전하면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 그런 것들에 관한 네, 제 경험담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뭐 어떤 이야기들 네. 그런 것들을 담은 책입니다. 네, 네 간단하게 네. 얘기하면 네. 이 책을 쓰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작가님한테는 변화는 삼일 것 같은데 땡큐 레터가 나오고 나서 나는 이렇게 좀 삶이 변했다는 좀 나눠주실 부분 있을까요? 사실 저 자체는 제가 말했듯이 책을 내고서는 그냥 바로 학업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별다른 활동이라고 할 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너무 신기했던 거는 이 책을 읽으시고 감사 편지를 시작을 해서 주변에 이렇게 정말로 또 그 감사 편지를 나누시는 분들이 네.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네. 하시는 게 저는 그게 너무너무 큰 네. 변화고 네. 그리고 저한테도 엄청난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건 제가 사실은 최소연 작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을 낸 지 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동도 안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얼마 전까지도 또 책을 읽으시고 연락을 주시고, 아, 네, 그렇게 네. 계속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네, 그리고 제 말 한마디에 또 한번 이렇게 또 실천해보시고 저렇게 실천해보시는 그런 분들이 생긴다는 게 그게 저는 너무 네. 네,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네. 나는 감사편에 섰을 뿐인데 또 그게 다른 분들이 네. 작가님한테 또 좋은 영향을 주시는 것도 이게 좋은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또 네. 하나 네. 얘기하고 싶은 거 참 네. 있어요. 네. 네. 아, 제가 책을 내고 나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변한 게 그것도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물론 제가 책을 냈기 때문에 주변에 작가분님들이 많아진 것도 너무 좋지만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만난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아요. 저도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네.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네. 기회도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예전에는 제가 감사편지를 변하기 전에는 아,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어도 항상 이렇게 주변에서 네가? 아니면 과연?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네.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아, 해도 되라고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은 다들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고 그런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가진 네. 분들이 네. 주변에 많아진 거가 그것도 책을 내고 엄청난 변화인 것 같아요. 좋네요. 네, 네. 네. 질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도 땡큐레터를 보내신 적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땡큐레터 뭔가 감사 편지 쪽지 네. 메모 그런 거 저는 계속 꾸준히 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저는 뭐 있으면 빨리 써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왠지 보냈다라고 말을 하니까 뭔가 우편으로 보낸 사람을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순간 들어가지고 사실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책을 낸 지 오래됐는데도 계속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 제가 거의 방치되어 있는 블로그에 네, 거기 제가 네, 미래 명함에 관한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네. 그 글을 보고 어떤 분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제 미래 명함 받고 싶다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미래 명함도 저한테 보내주고 싶다고 네, 네. 제가 오늘 그걸 들고 왔어야 되는데 못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너무 감사해서 네, 그분한테 제 미래 명함이랑 그리고 책이랑 그리고 이제 네, 감사 카드를 네, 써가지고 네. 같이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최근에. 네. 네. 일상생활에서 감사 편지를 활용하시는 부분 저희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도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 편지는 이제 제 거 이렇게 없어요. 저는 아예 출력을 해서 다니는데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좋아요. 네. 아, 저희가 2018년 새해이기도 하고 작가님들 만나면 궁금해요. 작가님들은 좀 살면서 내가 좀 중요하게 가치는 뭐로 가지고 계시는지 또는 비전이 무엇인지 조금 깊은 질문이긴 한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네.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하기도 하고 생각을 제가 혼자 해본다고 하더라도 죄다 다 저에 관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딱 하나의 키워드로 얘기를 하자면 선한 영향력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엄청난 제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를 하고 이런 것도 다 좋겠지만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런 단순한 감사 쪽지, 감사 메모 이런 걸로 그냥 저한테 도움을 준 분들 아니면 그냥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뭐 어떤 이유에서든 제가 감사를 느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줘요. 네. 이렇게 감사 쪽지 같은 네. 걸 줘요. 근데 받는 분들은 사실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사실 네.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서 주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들도 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대단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저는 그냥 작은 선한 영향력? 네.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좋은 에너지들이 이제 보이면서 네.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의 비전, 소명 이런 것들은 선한, 네, 선한 영향력. 영향력. 네, 네, 선한 영향력입니다. 네. 공간 카페의 공식 질문이기도 한데 저희가 서평 카페이다 보니까 책을 읽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신예경 작가님이 좀 저희한테 책 추천해 주실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사실 추천하고 싶은 책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오늘 드림도 추천해서 네, 들고 와야 되니까. 네. 근데 사실 제 책이랑도 관련이 있어서 뭔가 제 책 홍보하는 거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박시연 작가님의 삶의 흐름이 춤추는 대로라는 책이에요. 삶의 흐름이 춤추는 대로 제목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애쓰지 않고도 수월하게 삶이 풀리는 우연의 법칙. 그리고 네.
뒤에 종교도 철학도 아닌 삶이 기적으로 변한 나의 이야기. 저는 이 구절에서 저는 전율이 느껴져요. 지금도 읽으면서 다시 전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지 내 아 될 대로 돼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왜 한동안 예전에 이제 시크릿 그쵸 시크릿 그거 부작용 겪은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하나 우주의 기운을 네. 받아 그리고 사실은 또 어떤 유명하신 분들 때문에 우주라는 말도 굉장히 좀 뭔가 부정적으로 된 그런 부분도 네네. 있는데 이 책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한 번쯤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가져서 시크릿 유의 책을 읽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부작용이 났다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했던 부분들을 되게 쉽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꼭지가 또 땡큐레터 책으로 채워져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감사 편지 쓰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안 됐던 게 왜 지금 정작 왜냐면 제가 감사 편지 쓸 때는 그냥 집에서 애 보고 있을 때였거든요. 일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공부도 못할 때였어요. 아무것도 못할 때였는데 옛날보다 제가 계획한 게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너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박사 과정 간 것도 마찬가지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더 명쾌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흐름이 춤추는 대로 박시연 작가님 책입니다. 여러분 네. 추천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덧 저희 막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막 레이싱 하듯이 질문 하나 남았고요. 2018년 1월 13일입니다. 한 해가 11개월 하고도 17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올해 신유연 작가님이 좀 바라시는 거나 개연하시는 꿈 있으면 저희랑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사실 책을 내고 활동을 못했는데도 여러 가지 네, 이런 그 후에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 걸 저한테 막 알려주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아 그거를 올해는 책으로 다시 좀 써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말 제 개인 딱 왜냐면은 한정적인 그냥 애만 키우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네,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로는 이제 올해 네 어쨌든 박사과정이 또 네. 박사과정을 수료를 해서 네 좀 네, 논문을 수월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큰 목표, 작은 목표 다 이루시길 저희도 기원하고 책, 두 번째 책 올해 안에는 저희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고 싶고 그때 또 제 사랑하는 인터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내가 또 박사 논문까지 잘 쓰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땡큐 언니라고 불러요. 땡큐 작가님. 땡큐 레터 신유경 작가님과 인터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